3월에 선생님들께서 이 우리 교사도 명함을 갖자. 그리고 3월 첫날 꼭 담임소개서를 보내드리자. 여기 이런 선생님 명함 있으신 분, 명함 있으신 분. 이게 지금 실은 명함을 학교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화가 안 생겼죠. 서울에 영광여중인가는 학교에서 아예 전 교사의 명함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왜 명함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명함은 이 어디 갔니? 예, 바로 요거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디자인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이 A4용지를 해가지고 잘라서 애들 편에 보내드린 거예요. 아, 얘들아, 엄마한테 한장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거 그때 종이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총회 끝나고 어머니 한 분이 가시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그이 말씀을 듣고 잠시 멍했어요. 이 말이 뭔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제가 이때 있던 학교가 자양고등학교거든요. 바로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명함 파일을 들고 그 대학교 근처에 인쇄소가 많잖아요. 그 명함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명함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요, 근데 명함이 이렇게 칼라로 양면으로 해도 한 장에 50원이나 100원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 다음에는 명함을 정식으로 만들었죠.